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민이 언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면세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고 그 중에서도 샴페인들을 많이 구매하시다 보니 제주도 특산품 별명까지 붙은 돈페리뇽과 크루,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교해드리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샴페인이 좋을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코코! 가격을 확인해보면 크룩은 원화로는 20만 6천원, 달러로는 185달러네요. 그리고 돈페리뇽은 원화로는 18만 4천원, 달러로는 159불. 한 원화로는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첫 번째로는 샴페인의 대명사 격인 돈페리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한 18만원 정도이고요. 현재는 2010 빈티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봄만 되면 뻥뻥 터져버리는 와인들을 보고 두꺼운 유리의 와인 버틀과 햇살을 이용한 막의 패키징을 최초로 도입한 수도사 돈페리뇽의 이름을 딴 와인이기도 하죠. 사실 웬만큼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08 빈티지가 그레이트 빈티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에 반해 사실 2010 빈티지는 그렇게 좋은 빈티지는 아닙니다. 겨울은 기록적으로 추웠고 8월 중순에는 이틀 동안 두 달치에 맞먹는 폭우가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피노누아 일부에 올라오는 곰팡이까지 고려해야 해서 많은 샴페인 하우스들이 빈티지 와인을 포기한 해였는데 돈페리뇽은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맛들이 적당히 익어 여리여리하고 아슬아슬하게 피어나는 느낌입니다. 토스티하면서도 과하지도 시지도 달지도 않은 레몬 라임의 밸런스, 시간이 좀 지나면 누룩향도 좀 나고 화사한 서양 치즈 꽃 같은 향까지 올라옵니다. 밸런스를 잃지 않은 와인메이킹 실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요, 원래도 간이 약하고 슴슴하면서 기름이 많지 않은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조용한 곳에서 두세 분 정도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용히 드실 때 오픈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이 사실 빈티지 와인을 만들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빈티지 와인을 만들어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낸 자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굉장히 적합할 와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샴페인에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시면 항상 돈페리뇽과 양대 산맥으로 언급되는 크룩입니다. 가로 20만원 정도이고 논비닌 그랑키베입니다. 크룩에서 생산하는 6개 종류의 샴페인은 퀄리티의 차이가 아닌 희소성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랑키베는 여러 밭에 10개 이상의 빈티지를 블렌딩한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합니다. 크룩 그랑키베는 제가 마셨던 샴페인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그 다이나믹한 정말 팔색조 롤러코스터 같은 샴페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아이셔처럼 신 레몬의 뉘앙스가 지배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향과 맛에서 너티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애플잼도 살짝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스트, 브리오슈의 향이 지나가면서 과일을 구운 것 같은 상큼한 토스티함에 막잔에는 허니니앙스까지 남으면서 카라멜로 마무리가 딱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샴페인입니다. 탄산감도 좀 강하다 싶을 만큼 힘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샴페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과 상황에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룩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코스 요리와 이것보다 정말 잘 어울리는 샴페인이 있을까 싶네요.
조금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목도가 워낙 높은 샴페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맛들을 캐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샴페인 두 종, 크루, 돈페리뇨,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뭐가 더 좋은 샴페인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특성을 가졌으니 어떤 입맛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를 추천드려 봤어요. 그래서 그거 잘 이해해 주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돈페리뇽은 제가 세 개를 보유하고 있고 크룩은 하나인데요. 얘 파리, 파리 빈티지는 정말 귀한 자리에서 조금 마셔봤고요. 08은 뭐 워낙 그레이핀이라서 아직 제가 보관을 좀 더 오래 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개의 샴페인은 요렇게입니다. 그랑키베와 돈페리뇨. 둘 다 맛있어요. 결국 둘 다 사게 되실 거예요. 그럼 안녕.